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8월 월간 견적입니다. 이 8월 월간 견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성조님은 늦게 올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면 언제 올려주는지 자꾸 보채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이 딱 한 달 지난 시점이에요. 저번 달에 올리고 그러면 늘 중순쯤에 올렸냐? 라는 의문점이 생길 텐데 네, 늘 중순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월 초에는 올리신 분들 정말 많아요. 한 1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월간 견적을. 그분들 거 참조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분들도 뭐 나쁜 견적 올리는 게 아니니까 보고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PC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한 2주쯤 지나면은 그 월간 견적이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순에 여러분이 참조하시라고 저는 늘 중순쯤에 올려드립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월체는 다른 분들 견적 확인해 보시고요. 중순쯤에 시장 사정이 바뀌었는지 제 견적을 한 번 더 보고 구매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월간 견적이 늘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뻘소리는 그만하고 월간 견적 이번 달은 어떻게 짰는지 저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죠. 3,40만원대 사무용 영상 감상용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3,40만원대는 AMD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견적 총액이 40만원 미만이니까 CPU에 10만원 중반 이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CPU를 생각해보면은 뭐 9100F라든지 아니면 9100 노멀 그리고 2200G, 3400G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불어 3200G까지요. 이 중에서 2200은 단종이고 3400G는 가격이 내려도 부족할 판국에 올라서 17만원이기 때문에 그 10만원 중반대 넘어가죠. 그렇다고 9100F 쓰자니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거고, 그리고 9100 노멀은 마찬가지로 16만 17만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X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200G밖에 없어요. 딱 요놈 써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요걸 고르시고요. 쿨러는 기본 쿨러 써도 아무 상관없는데 소음에 민감하시면 뭐 CMPX 4X도 타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A320M 게이밍 EX 보드 아수스 걸 넣어놨는데요, 요게 퍼스트긴 한데 뭐 방열판도 있고 램 소켓도 4개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M.2 슬롯도 있기 때문에 M.2 SSD도 쓸 수 있고 퍼스트로 잡아놨는데 가격이 좀 센데요. 요거는 가성비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은 뭐 MSI A320 M-A 프로 쓰셔도 됩니다. 요놈 쓰면 M.2 슬롯이 없고 램 소켓이 2개로 줄긴 하지만 그래도 3200G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두 보드 다 그 출력 포트 같은 경우에는 DVI랑 HDMI 포트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모니터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보드는 양자 택일하시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4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요,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메모리가 기본 메모리 중에서 램오버가 제일 잘 됩니다. 그리고 램은 짝수로 넣어야 제 성능이 나옵니다. 특히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짝수로 넣었냐 홀수로 넣었냐에 따라서 그래픽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냐, 20% 가까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 차이도 한 3%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에 램은 꼭 짝수로 넣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4기가 두 개를 넣었습니다. 나는 8기가 하나 넣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하신 분, 그냥 처음부터 8기가 두 개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은 듀얼 채널 지원할 수 있게 꼭 짝수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베가 내장 그래픽, CPU 안에 포함된 그 베가 8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SSD는 웬디 블루 아니면 MS500 양자 택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웬디 그린이라든지 BX500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놈들은 D램 리스인데 D램 리스라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용도에서는 D램 리스도 써도 되긴 됩니다. 다만 D램 리스인 애들 대부분이 컨트롤러를 싸구려 쓰거나 랜드를 싸구려 쓰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컨트롤러 싸구려 쓰게 되면은 속도 저하 혹은 불량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컨트롤러가 SSD 모든 걸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읽고 쓰기 모든 걸 다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제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는 웬디 블루 마이크론 MX500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요. 다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SSD 1위부터 30위까지 품질 비교표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시점은 웬디 블루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웬디 블루를 골랐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에스클래시 2 500W 썼는데요, 뭐 마이크론 에스가 싫다고 하시는 분은 하이퍼 K 500 쓰셔도 되는데 이거
전력 소비량이 10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너무 과한 파워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230W, 뭐 300W, 400W 이런 제품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뭐가 문제냐? 가격이 싼 만큼 부품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혹은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 QC를 대충하게 됩니다.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불량률이 매우 높거나 애초에 불량이 잘 나요. 좀 과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품질이 되는 제품들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용량이 500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케이스 써도 문제없을 정도로 저발열입니다. 근데 이거 사무용도라는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CD롬이 붙어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보기에 깔끔하면 좋을 거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H300 미니를 선택했어요. 이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합니다. 그럼 요 견적의 총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사양 게임 롤이나 카트라이더 같은 건 돌아가요. 다만 롤도 옵션 타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될 정도로 그림자를 끈다든지 전체적인 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쓰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엑셀 한글 웹서핑 같은 거 하기에는 충분해요. 다만 엑셀도 파일이 뭐 너무 과한 것들, 수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면 조금 버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7 사용 유저라면 라이젠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견적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나름 커도 커기 때문에 그래도 뭐 10년 전 사양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요. 당장에 보통 사무실에 많이 쓰는 간단한 사무용도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고르면 좋은 사양이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0만원대는 요거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게임이 어느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는 60만원대 인텔 견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FHD 사양에서 중저사양 게이밍을 할 때 적합한 사양입니다. 일단 CPU는 인텔 i3 9세대 9100F를 넣었어요. 9세대 지금 9형인데 그렇다고 여기에 1100을 넣기는 어렵더라고요. 1100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꽤나 비싸요. 15만원, 16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랑 벌써 4-5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해당 견적을 맞추려고 할 때 대처폰을 쓰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그거 쓸 바에 3300X 쓰고 말죠. 그래서 60만원대면은 9100F only. 쿨러는 기본 쿨러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음에 민감하면 CNPX 4X 가도 되지만 이러면 예산이 좀 뛰기 때문에 그냥 기본 쿨러 어지간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H310M Pro VD 플러스를 골랐어요. 요게 먼저 가기에 좋은, 가성비 좋은, 그나마 H360에서 전원부 튼실한 제품이고요. 요 B369M 박격포는 왜 넣어놨냐면은 인텔레는 사용했고 차후에 혹시나 좀 더 높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9400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해서 요 제품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 잘려면 H310 프로 VD 플러스 쓰세요. 램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가지고 보통 즐기는 게임이 너무 고사양 게임은 힘든 건 맞는데요. 그래도 요새 나오는 게임들 보통 4기가에서 6기가, 7기가까지 램을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얼마 씁니까? 1, 2기가 정도 사용하죠. 그럼 벌써 8기가를 먹어요. 근데다가 디스코드를 킨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1, 2기가 더 먹습니다. 그럼 벌써 10기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16기가 정도 넣어야 여러분이 게임하실 때 원활하게 돌아갈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삼성 메모리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좀 더 저렴한 메모리가 있지만 1-2천원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까 뭐 불량률도 비교적 적고 그리고 중고가 방어 잘 되는 삼성 램 가는 게 좋겠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1650 슈퍼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RX 570 넣어도 괜찮아요. 예산이 좀 더 빡빡하신 분들은. 근데 분명히 1650 슈퍼와 RX 570은 한 단계 이상의 등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다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전성비도 1650 슈퍼가 더 좋기 때문에 주머니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어지간해서 1650 슈퍼를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 갤럭시 EX 블랙 제품, 요거 2펜이에요. 2펜이고 AS도 좋고 소음도 나쁘지 않고요. 혹은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요놈도 2펜이고 조금 과쿨링 솔루션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음이 낮은 편이에요. 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 밑에 좀 더 싼 거 찾아봤자 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밑에 저렴이 찾지 마시고요. 원펜짜리 쓰지 마시고요. 어제에서 요 쌍펜인 제품들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SS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웬디 블루랑 MS500을 넣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SSD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SSD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딴거 없어요. 불량률이 별로 안 높아요. 웬디 블루가. 그리고 웬디 블루가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MS500보다는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놈들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앤리스 클래식 2 500을 썼는데요. 요걸로 이제 용량은 충분하고, 제가 마닉 파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게 출시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동안 제가 1000장은 넘게 사용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불량을 두 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불량률이 정말 낮은 제품입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마닉 클래식 2를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요게 싫고 다른 브랜드를 원해요, 그거 비슷한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FSP 하이퍼 K 정도로 쓰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거랑 품질 비슷하면 가격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M60을 골랐는데, 이 M60이 6펜에 비해서 약간 나은 간판 두께, 그리고 조금 나은 QC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펜 분량도 좀 낮은 편이에요. iQOO즈랑 비교하면 서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강화유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얘는 그 요거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죠. 얘는 아크릴이거든요. 참고로 강화유리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iQOO즈 해치 쓰시면 될 거예요.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둘다 3만원 초반이고요. 총벽 한번 볼까요? 견적 총벽가를 보자면 3200G보다는 CPU 성능은 10% 가까이 높아요. 그래서 좀더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650 슈퍼를 넣었기 때문에 프레시디 60에서는 어지간한 게임이 다 돌아가요. 배그 같은 것도 실제로 돌아가긴 하는데, 배그는 안타깝게도 6코어가 아니면은 프레임 방어가 잘안 돼서 나중에 뭐 최후의 3인 정도 남았을 때 프레임이 박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게임까지 추천하나요? 롤, 프로브로 잘 들어가요. 피파 잘 들어갑니다. 오버워치 잘 들어갑니다. 그 외에 뭐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리니지 리마스터 이런 것들 돌리기에는 아주 충분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그 정도 사양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성비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사양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총 견적액 같은 경우에는 57만 5천원 정도가 부품 가격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공비를 포함하면은 60만원 살짝 넘는 견적이 되겠죠. 그렇게 60만원대 중저 사양 FHD용 게이밍 컴퓨터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C방에서 사용하고 비슷한 동네 PC방 그 정도 사양이 되는 제품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AAA급 게임이라고 불리는 스팀 게임들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거 있죠? 몬스터 헌터라든지, 아니면은 디비전은 좀 부족한가? 3타로 같은 것도 옵션 타협하면 돌아가요. 원활하게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고사양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업 정도로 즐길 수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네요.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AMD 측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AMD 보여드리고 인텔을 따로 보여드릴 텐데, AMD는 현재 시점에서 살 만한 CPU가 요 80에서 120 사이에는 3300X밖에 없습니다. 3300X는 17만원, 16만원 정도 하는데요. 4코어 8스레드로 뭐 요새는 이제 좀 처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구조가 변경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CCX 안에 4코짜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게이밍 프레임이 꽤나 잘 나오는 편이에요. 6700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잘 나오고, 7700이랑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형 제품인 i7 6700이나 7700을 비싸게 중고로 사지 않고 3300X 새 거로 꾸미시는 게더 낫겠죠. 3600은 왜 비추천하느냐? 3600 같은 경우에는 원래 21만원 정도 했습니다. 21만원, 22만원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27만원 해요. 그것도 멀티팩이 비교적 싸서 27만원이고, 정품은 29만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국내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선적된 게 다시 물건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1, 2주 안에는 안정화될 것 같은데, 그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구매를 보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3300X only라고 되어버리는 겁니다. 3300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로 성능 하락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고, 3600의 나중에 가격 내려서 사신다면 요거는 꼭 사제 쿨러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3300X도 사제 쿨러 쓰면 소음은 내리는 건 맞습니다. 3600, 3300 둘다요 SE224XT 아니면은 잘만 CNPX 9X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는 무법이 잘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장착이 매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3600 나중에 싸지는데 다시 사서 PBR을 키거나 아니면 수동호흡을 하실 분들은 CT240 정도로 조금 더 높은 쿨러를 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박격포를 골라놨는데요, 3600이든 3700이든 3300이든 잘 버텨주는 보드예요.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PBR가 잘 터지고 램오버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 품절이 나거든요. 품절 나면은 가성비는 좀 떨어지겠지만 마찬가지로 명품이나 추천받는 아수스 터프 가시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꼭 M 붙는 거 사셔야 돼요. 이게 개선판입니다. M이 안 붙은 제품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B50은 왜 골라놨냐면은 혹시나 대충 3세대 쓰다가 이제 4세대 차후에 4000 시즈 나올 때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업그레이드 고려해서 요 550M 박격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3900도 무리 없이 커버가 되고 전원부 쿨링이 되면 3950도 쓸 수 있다는 게 실험으로 테스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사양의 CPU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을 때 충분히 여유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M.2 두 개 장착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확장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살짝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생각해서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8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요. 왜 25600 안 쓰고 21300 써요?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25600 넣어서 그냥 오버 안 하고 3200에 쓰는 것도 괜찮지만, 램 오버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5600이 뭐 추가 오버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21300이 오히려 오버가 잘 되기 때문에, 요 놈 두 개, 그리고 또 여기에 가격도 좀 더 싸니까, 8기가 두 개 넣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80만원대 견적 본다고 했을 때 1660 슈퍼로 가주세요. 1660 슈퍼 기존에 제가 추천하던 제품들이 거의 품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을 보시는 분들은 EMTEC 1660 슈퍼 미라클 보시면 될 거예요. 품질이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나 확실히 가성비는 좋은 제품이고요. 나는 좀 좋은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60 슈퍼 게이밍 OC 쓰면 될 겁니다. 그럼 이 중간급은 없나요? 얘는 갑자기 가격이 좀 확 올랐는데요. 그런 분들은 1660 슈퍼 조텍 AMP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80만원대는 마찬가지로 웬디 블루 250기가나 마이크론 MX 250기가 양자 택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웬디 블루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요걸 추천드려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스크래치 500으로 충분히 떨어지고요. 요 마이크론 리스크 싫으신 분들은 하이퍼 K50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는 저번 달에 없는 게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꼭 쓰라고 넣어놓은 건 아닌데, 제가 해치 6 그 ATX 일반 버전 말고 미니 버전을 하나 받아서 써봤는데 이게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싼 값을 해요. 한 3천원 정도 더 비싼데 확실히 케이스에 짜임새가 꽉 짜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 마감이 좋은 편이에요. 아니 이 가격에 마감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성형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도색 또 불량 거의 없이 그렇게 잘 뿜어져 나왔더라고요. 전면 펜이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이거 조립해보시면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요 가격대 제품치고는 조금 튼실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조립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조립 편의성이 좀 떨어져요. 선정리 홀이 너무 안쪽으로 붙어있어가지고 케이블 뺄 때 반쯤 가리거든요. 넓은 보드 쓰시면. 그게 아쉬운 거 빼고는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요거 쓰거나 아니면 그냥 M60 양자 택이라면 될 거예요. 80만원 견적에서는 너무 좋은 케이스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3300X에 2660 슈퍼 그리고 기쿨 정도 썼을 때 요거 견적이 한 77만원 78만원 정도가 부품가로 떨어집니다. 그럼 고민 포함하면은 81만원 2만원 정도 되겠죠. 요 견적의 총평가는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중업으로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3300X 램오버 하면은 프레임 드랍도 어느정도 좀 잘 잡는 편이고요. 3500도 적어놓긴 했는데 3300X가 품절일 때는 3500으로 변경해서 가시면 되는 AMD 80만원 견적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90만원 견적은 100만원 견적은 어떤가요? 그때는 그냥 다 똑같이 쭉 내려오시고요. 3300X에 뭐 기쿨 쓰든 아니면 CNPX 9X 쓰든 쓰고 박격포 쓰고 8기가 두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60 쓰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만 바뀐 거죠. 조텍 제가 플렉스를 넣어놨는데 이 플렉스 제품이 저렴한 제품 치고는 쿨링을 좀 신경 써놨어요. 그래서 온도는 딱 2060의 중간쯤에 차지합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 듣기에 그리 시끄럽다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격은 매우 싸요. 또 2060 치고. 그래서 조텍 플러스를 가성비로 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믿음의 EMTEC RTX 2060 스톰엑스 듀얼 OC 말고 논OC, OC는 지금 품절이거든요. 논OC 제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V2 버전 고르면 안 돼요. V2 버전은 단가 절감 제품이기 때문에 히트파이프를 줄인. 그래서 요 양자택일 하시고요 2060으로. 그리고 PN98A 쓰세요. 엔더터 한번 써봅시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리고 용량도 500GB로 늘려볼게요. 게임 한두 개 깔면은 보통 250GB는 다 차버리거든요. 그리고 파워도 약간 높여서 시소니 SCV3 550기가. 거기에다가 케이스는 에스프레소 케이스 쓰든지. 이거 어차피 발열이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니까 M60 써도 괜찮고 아니면 해치 6 미니 써도 괜찮습니다. 요 셋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짜면 이제 9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 부품가격이 나오는 견적이 되는 겁니다. 3300X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보드에서 램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램오버 하면은 게이밍 측에서 9400F를 이길 정도로 프레임이 잘 뿜어져요. 대부분 FHD 게이밍에서는 오션 타이어 없이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144 프레임 뽑아주기에는 부족한데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오버워치, 배그, 워전 이런 거 있잖아요. 상업으로 플레이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정도의 수준의 성능이에요. 그래서 게이밍으로 PC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이쯤 가져야 뭐 PC방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100만원 견적 AMD 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120만원 견적도 보여줘야 되겠죠? 120만원 견적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또 똑같은 일 옵니다. 3300에 그 아이디쿨링 224 넣던지 아니면 기본 쿨러 쓰든지 하고 바퀴퍼 쓰고 램 8기가 두 개 쓰고 이번엔 그래픽카드가 2060 슈퍼가 되어버립니다. 슈퍼 펠릿 JS 혹은 갤럭시 슈퍼 EX 블랙 OC 둘 중에 쓰세요. 일단 펠릿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랙몬스터와 똑같은 제품을 보면 돼요. 소음하고 온도도 비슷하게 나오고 뭐 전원 품질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AS도 스티컴이라서 잘해주는 편이고요. 요거 사시거나 아니면 갤럭시 블랙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끔 EMTEC 스톰엑스 듀얼은 어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60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2060 슈퍼일 때는 분명히 발열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2060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발열 해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EMTEC 꼭 쓰겠다면 블랙몬스터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요 양자택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EX나 펠릿 JS V2 SSD 같은 PN98A 쓰시면 될 거고요. 혹시나 예산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그러면 웬디 블루 500 아니면 마이크론 MX500 가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닉 SCB 브론즈 가시면 되고요. 550기가짜리 아니면 마니크래시 2 600 가도 돼요. 조금 더 저렴하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S700 가도 문제없고요. 요 사양이면은 이제 미니 타운 어지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DLX21이라든지 뭐 해치6 미니라든지 레베카 미니라든지 미니 타워보다 M60 아니면은 이제 S700 양자 택일 하든지 아니면 플러스 다크 플래시 제품 그 정도까지 해서 고르시는 게 추천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풀 ATX에 쿨러도 넉넉하게 3개, 4개, 5개 달린 제품들을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요 사양쯤 되면은 평가는 어떤데요? 물어보실까봐. 일단 총 액수는 3300X 사용했을 때 114만 정도 되고 만약에 3600이 정상가가 됐었다 치면 한 120만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사양 게임 FHD 프로 또는 QHD 60의 프레임의 중업, 중상업으로 원활하게 즐길만 한 정도의 사양입니다. QHD 144는 어렵고 FHD도 144는 사실상 옵션 타협을 안 한 이상 어지간 게임 원활하게 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냥 무난하게 많이 쓰는 FHD 60프레임, 75프레임, 100프레임 요 정도 사이에서 게임을 즐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셋 다 CPU랑 램은 똑같아. 근데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프레임이 병행된다 보면 돼요. 요 놈 프레임이 60 나온다 치면 요 중앙에 있는 2060은 한 뭐 75, 80 정도 나오고 얘는 슈퍼는 90 정도 나온 거야. 그렇게 프레임이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세 가지 AMD 견적을 보여드렸습니다. 3600을 못 쓰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3300X로도 2060 슈퍼 정도는 거의 성능 저하 없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순수 게이밍 용도 즐긴다면 굳이 3600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을 같이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3600을 가격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 사시는 게 더 좋겠죠. 가격은 8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엔 인텔 견적을 보도록 할게요.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1400과 1700을 사용해서 150만원까지 견적을 짜볼게요. 90에서 150까지 포토샵 영상 편집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FHD 게이밍에서도 AMD가 레모버를 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겁니다. 자, 한번 어떻게 짰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 1400이 제일 낫다 생각해요. 가성비로 봐서는 1600K 같은 경우 가성비 좀 포기하고 오버클럭해서 배그 아니면 MMORPG 중에서 떼쟁이 있는 게임들 있죠. 어떤 게 있죠? 아이언도 있을 거고 아직도 뭐 하고 계신 분도 좀 있는 로스트 아크 아니면은 검은 사막 또 몇 종류가 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실 때는 요거 레모보드 하고 CPU보드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 1700은 어떻게 쓰냐? 멀티 성능이 필요한 경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게임하면서 같이 나는 게임을 안 하는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된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3번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대부분 경우는 1번을 선택하겠죠. 나는 순수하게 게임밖에 안 한다 하시니까. 그래서 1, 2, 3, 3은 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컬러 써도 성능 하락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소음이 좀 신경 쓰이신다면 서머네 트리니티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400의 서머네 트리니티면 진짜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1700F나 1600K를 쓰시는 분들은 CT360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충분히 발열 해소를 잘 해줄 수 있고 혹은 8코어급의 높은 TDP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쿨러는 CPU에 따라서 맞춰가시면 될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용으로 고른 보드입니다. B460M-A입니다. 아수스 프라임. 요거는 왜 골랐냐면은 B460 방열판 있는 곳에서 가장 싼 놈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팬텀 폰가 있을 텐데 애절하게 그게 또 요거보다도 한 4, 5천원 비싸거든요. 그래서 B460을 그 가격순으로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해놓고 방열판 있는 처음에 제품 고르면 딱 요 놈이에요. 요 놈이 또 전원부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그 아수스 터프 플러스 있죠. 그거랑 전원부가 똑같아요. H460 쓰면 안 돼요. 1400이면 H460 써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H460이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85,000에서 9만원 정도 하거든요. 9만원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걔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상 2만원 15,000원만 더 주면은 요 B460M-A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H40이 그리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원부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확장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방열판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요 보드를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700F 쓴다 그럴 때 1700F 오버 안 하고 쓸까요? 저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게임은 거의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박효포 쓰시면 되고 1400 쓰더라도 차후에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는 분들 박효포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박효포는 2.5기가 랜에 튼튼한 전원부 좀 더 큰 방열판을 가지고 있어요. 박효포가 종종 품절이 날 때는 스틸레전드 써도 괜찮고요. 스틸레전드는 B460 15만원 이하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버 보스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럼 옆에 Z490은 왜 있어요? Z490은 1600K 아까 오버용이라 그랬죠. 인텔은 Z보드만 오버가 되기 때문에 Z490A 프로로 1600K 넣고 오버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1700F 집어넣고 램오버 높게 땡기면은 진짜 배그 프레임 같은 건 잘 나오거든요. 그런 용도 써도 괜찮을까요? 여튼 오버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드를 사용 용도에 따라서 1, 2, 3화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거는 프라임은 가성비용 1400용, 1500용 그리고 1700 이상 사용한다 혹은 1400을 쓰는데 좀 더 튼실한 보드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중앙에 박교포, 스틸레전드 그리고 오버클럭을 생각하신 분들 램오버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맨 끝에 있는 MSI Z490A Pro 이렇게 세 개 중에 택일 하시면 될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 한다고 일단 말을 했으니까 선택은 8기가 2개짜리 삼선 메모리 넣는 게 좋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25600짜리 삼선 메모리보다 오히려 21300짜리 삼선 메모리가 평균적으로 램오버가 좀 더 잘 되는 편이라고. 어차피 비보드에서는 25600 꽂아도 3200까지 클럭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 메모리 쓰세요.
가성비도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견적에 따라서 그래픽카드가 바뀝니다. 90만원대 견적 같은 경우는 1660 슈퍼 미라클 가시면 돼요. 이게 가성비 제품이에요. 가끔 고주파음이 좀 있긴 한데 EMTEC이면 AS 워낙 잘해주니까 고주파음도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거 믿고 미라클 싸게 가시거나, 아예 나는 그래도 좀 좋은 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660 슈퍼 게임이 OC 가시면 될까요? 기가바이트 요놈이 1660 슈퍼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90만원대에서는 그 SSD에 많이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는 웬디 블루 250이나 마이크론 MS500 양자택이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놈 중에서 둘 중에서 좀 더 저렴한 제품 쓰면 될 거고요. 현재 시점에는 웬디 블루가 좀 더 쌉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600 쓰든지 아니면 시소닉 브론즈 550 쓰면은 충분히 버텨줄 거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660 슈퍼일 때는 이 다크플래시 DLX21 써도 충분합니다. 이거 쓰거나 레베카 미니 써도 되고요. 나는 풀사이즈 쓰고 싶은데 좀 더 싼 거 없나요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S700 봐도 괜찮고 아니면 M60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요 세 개, 여기 두 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0만원대 견적이 완성됐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은 100만원대 견적 궁금할 거 아니에요. 100만원대 견적은 똑같이 1400 가고 뭐 기본 컬러 쓰던 아니면은 서머웨어 트윈티 가든 가시고, 보드 같은 경우에 박격포 집어넣고 램 8기가 두 개 쓰고, 그리고 2060으로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내려왔는데 그래픽카드만 바뀐 거죠. 그래픽카드를 2060 플렉스로 바꿨습니다. 이 2060 조텍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쿨링을 조금 신경 써놨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소음과 평균 정도의 발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싼 맛에 쓸만하고,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좀 더 괜찮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도 스톰엑스 듀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OC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기 때문에 제가 OC가 안 붙은 제품을 골라놓은 거고요. V2 버전은 사시면 안 돼요. 걔는 원가 절감형 제품입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격포 가시면은 N.2를 쓰는데 속도 제약이 없거든요. PCIe 3.0 사용하시는 M.2 NVMe 사용했어도 좋기 때문에 PN98A 쓰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거 500기가로 가봤자 9만원 밖에 안 하니까 요거 얘네들 500기가 8만원 정도 하거든요. 만원 더 주고 좀 더 빠른 성능을 볼 수 있겠죠. 2060까지는 아직 뭐 600W 파워나 아니면 550W 파워로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요거 중에 양자택이라거나 이 브랜드 둘 다 싫다고 했을 때 FSP 600 가시면 되겠죠. 여튼 셋 중에 선택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거 고른 보드가 박격포라서 M사이즈 보드잖아요. 그래서 미니 타워 쓰셔도 문제가 없고요. 레베카 미니나 아니면 DLX21 아니면은 요 뭐 S700 가도 되고 H6 미니 가도 되고 M60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좀 괜찮은 케이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DLX21 메시 한번 보세요. DLX입니다. DLM이 아니고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풀사이즈고 그래픽 지지대도 있고 아무래도 양쪽 다 또 도어 방식이기 때문에 부품 교체할 때도 좀 편한 편이고 다양하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돈 좀 투자해서 요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그대로 쭉 불러준 데가 내려왔을 때 1400에 2060 그리고 잘만 쿨러 같은 거 사용했을 때는 대충 부품가는 103만원 104만원 정도 합니다. 공비 포함하면 110만원 조금 안 하겠죠? 요거 총평가는 어떠냐? 대부분 게임에서 상업, 최상업 환경에서 100프레임 정도는 뿜어줍니다. 그리고 QHD 60프레임 정도도 가능해요. 여러분 중업 하면은 144 뜨잖아요. 144도 가능해요. 중업 정도로 게임을 즐기면. 근데 그 게임이 대충 뭐 오버워치나 아니면 배구 국민 옵션 이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더 높은 상향의 게임 뭐 워전이라든지 3탈워 이런 것들을 풀업 144는 방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이견적으로는 그런 거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1400 F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 내가 이렇게 적어놨긴 했는데 무시하시고 1400 노말을 생각해서 짜시면 됩니다. 여튼 국민 게이밍 PC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견적 정도가. 그럼 마지막 견적 한번 보죠. 마지막 견적 140만원대 견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편집 같은 거나 렌더링 인코딩을 게임도 하면서 같이 즐긴다 다중 스레드 성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1700을 가시고요. 나는 순수하게 게임밖에 안 하는데 게임 프레임을 좀 더 방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00K 혹은 내가 게임도 하지만 그
주식한다고 하신 분들, 깡클락이 중요하신 분들, 그분들은 1600K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요거 고르시고, 그 다음에 서클 CT360 쿨러 고르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지만 램오버가 잘 되는 MSI Z490A-Pro 쓰시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잡기 위해서 삼성 8기가 두 개 놓고, 요거 수동오버로 여러분이 램오버 한 3600 정도 하고 쓰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60 슈퍼 JS 넣었어요. 펠릿. 요거 넣으면 이제 아무래도 프레임이 요거보다 한 15% 더 나오거든요. 지금 2060 노멀보다 12%에서 15% 정도 더 잘 나옵니다. 혹은 갤럭시 RTX 2060 슈퍼 EX 블랙 가시면 되겠네요. 얘네들이 온도도 잘 잡고 전원부도 평타를 치고 AS도 잘 해주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SSD는 이제 500GB로 늘릴 거라서 좀 저렴하게 쓸 거면 웬디 블루 마이크론 MX500 쓰시고요. 권장하기에는 PM98A를 가성비 있게 그리고 빠른 NVMe 속도도 체감할 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SK2 700을 넣었는데 이제는 전력 소비량이 좀 커져요. 오버클럭을 생각하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도 2060 슈퍼니까 2060이나 1660 슈퍼보다 전력 소비량이 크기도 하고요. 그 700W 이거 쓰시거나 혹시나 전기세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시소닉 GM650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골드급이라서 스탠다드급보다 전기세 8%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형광도 하나 정도 아낀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쪽 라인으로 쭉 내려왔을 때는 상단에 수냉쿨러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케이스 쓰시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플레이TX 보드이기 때문에 일단 DLX21 메쉬를 가장 추천드릴게요. 아까 Z490A 프로 보드 조합한 요 140만원 견적에서는 요거 쓰시거나 이거 말고 딴 거 쓰고 싶다 싶은데 하신 분들은 S830 쓰시거나 양자택이라서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이제 쿨러 상단에 3열을 못 달아요. 그래서 DLX21 혹은 S830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견적을 짜면 됩니다. 그때 총 가격은 1600K에 2060 슈퍼 조합했을 때는 138만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1700F에 2060 슈퍼 조합했을 때는 137,000원, 그러니까 144만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 공비를 포함하면 140만원 중반이나 150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가성비는 3600을 쓴 것보다 20만원 가까이 나빠져요. 많이 나빠지죠. 하지만 평균 프레임은 한 10%에서 15%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배그만큼은 프레임 차이가 정말 커요. 3600 그 국민오버 했는 거랑 1600K 그 각 잡고 뭐 램오버 했는 거랑 비교해보면 배그는 막 2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20프레임이면은 15% 20% 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수용도라 보면 되겠죠. 주식 아니면은 MMORPG나 배그 같은 게임들 최소 프레임 잘 잡고 그리고 평균 프레임 높이기 위한 용도, 아니면 순수하게 게임할 때 조금이라도 프레임을 더 짜내기 위한 용도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인텔의 오버클럭을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라인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튼 이 라인업이 은근히 가성비가 구려 보이지만 막상 또 게임 해보면은 빠릿빠릿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적합함 오버클럭 PC 정도로 여러분한테 평가 드릴게요. FHD 모니터 사용하실 때 괜찮은 사양입니다. 그렇게 인텔의 90에서 150만원 견적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고성능 견적 한번 볼게요. AMD의 150부터 210만 견적입니다. 근데 이 AMD 견적 이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순수하게 게임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게임만 한다 그러면 이 견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요 밑에 견적, 인텔 견적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자, 여기 AMD의 150, 210만 견적은 내가 원컴 방송,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이런 거, 아니면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아니면 게임을 하나 키고 다른 게임을 킨다! 말 그대로 다 커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견적이라 보시고, AMD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3700이에요. 이 3600은 지금, 그,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너무 오른데다가, 실제로 10만원만 더 주면은, 뭐, 3700 살 수 있는 시점이 와버렸으니까, 3700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 견적에서는. 이 액수에, 원래 3600도 넣어놨었는데, 3600은 가격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고려를 하지 마세요. 3700X 아니면 3900이 되겠죠. 3900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인코딩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3900을 가시고요. 나는 간단하게 영상 편집할 거거나 아니면 그냥 원컴 게임 방송 정도만 한다 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3700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 태기를 하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제 1번에 있는 224 XT는 3600 권장 쿨러고요. 3700이나 3900 쓰실 때는 L240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될까요? L240이나 CT240 혹은 3900에 PBO까지 킨다고 했을 때는 리큐맥스 3 360 3열라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보드는 아스터프 B40M 프로 게이밍은 3700X 사용하실 때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보드고요. 밑에 박격포 B550M 박격포는 3900쪽 권장 보드입니다. 토마호크나 게이밍 엣지를 원래 여기 넣었었는데 게이밍 엣지 품절이기 때문에 토마호크를 대신 넣어놨고요. 게이밍 엣지와 토마호크의 차이는 와이파이 유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튼 4세대 업글 고려하거나 3900 쓰실 분들은 2번, 3번 보드를 선택하시고 3700 쓸 건데 하신 분들은 1번 보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21300 8기가 두 개 넣어서 그냥 쓰시 그 이거 램오버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25600을 써도 돼요. 근데 25600을 안 넣어놓은 이유가 램오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25600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21300을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컴 방송하고 렌더링 하거나 영상 편집한다고 했을 때는 8기가 두 개보다는 16기가 두 개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양자 택일해주세요. 간단한 영상 편집에 게이밍밖에 안 한다 하신 분들은 8기가 두 개. 나는 조금 영상 편집이 20분 넘어가고 FHD가 넘어가는 영상 간단한 거 약간 벗어났다 아니면은 뭐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하거나 게임을 두 개 동시에 키거나 렌더링 인코딩 한다 하신 분들은 16기가 두 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2070 슈퍼로 그 단일화 시켜놨어요. 150대 견적 버튼에 2070 슈퍼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건 터보젯. 얘가 모든 면에서 평타를 치고 EMTEC에 괜찮은 AS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터보젯을 못 구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OC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요놈이 아무래도 AS는 좀 별로긴 한데 제품 자체는 터보젯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 쿨링은 조금 더 나은 제품이에요. 요거 선택하시거나 아 난 그래도 AS 좀 괜찮은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갤럭시 EX 가시면 되겠네요. 화이트 버전도 있고 블랙 버전도 있기 때문에 화이트 케이스 사서 화이트로 어느 정도 내부를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그래픽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가성비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하신 분은 조텍게이밍 2070 슈퍼 AMP 가시면 될 거고요. SSD도 그냥 PM98A 가세요. 뭐 만원 아끼고 웬디 블루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예산이 진짜 빡빡할 때 얘기고 사실 150만원 견적에 만원 아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어지간 PM98A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AS가 좀 찝찝하신 분들은 970 EVO 노마 쓰시면 됩니다. AS 기간이 아무래도 다르니까요. 제품 품질은 비슷합니다. 속도도 비슷하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성비로 짜고 싶을 때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700 쓰시고요. 전기세에 좀 민감하다 싶으신 분들은 시소닉 GM750 쓰시면 됩니다. 저번 달은 안텍 EH750 넣었는데 왜 시소닉으로 바뀌었어요? 물어보신 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가 기준은 4,000원밖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안텍 EH 쓸 바에 시소닉을 쓰는 게 낫다 생각해서 시소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열 쓰시는 분들은 미파리 쓰시면 되고요. 3열 고르신 분들 NMX 거 그분들은 S830 가셔야 돼요. 아니면 1200M 가거나 1140M을 가셔야 됩니다. 혹은 DLX 이 앞에 있는 DLX 2열 가시면 될 겁니다. 3열은 2열은 요 셋 중에 아무거나 가셔도 되고 3열 쓰실 때는 요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S830이나 아니면 DLX 2열. 그렇게 견적을 짜면 3700X 플러스 2070 슈퍼로 쐈을 때 대략 163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요. 3600 지금 가성비가 안 좋지만 이거 선택해서 10만원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한 150만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최신 고사양 게임 FHD에서 100에서 160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4 FHD 모니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QHD는 옵션 탑 좀 해야 됩니다. 중업이나 중상업 해야 그래도 144는 안 나와요. 75에서 120 정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 뭐다 최신 고사양 게임을 다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작업에도 어느정도 원활하기 때문에 원컴 방송이나 렌더링 인코딩 할 때도 가성비 좋게 어느정도 짤 수 있는 견적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210만 견적은 뭘까요? 한번 보죠. 쭉 똑같이 내려옵니다. CPU가 3900으로 바꾸고요. 대신 NMX 3열 CPU에 맞춰서 순냉쿨러 가고 보드 같은 경우에도 박격포 보드로 변경해서 좀 더 전원부로 튼실하게 잡아놨어요. 거기에다가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2070 슈퍼 이엠텍 터보젯 넣고 PN98 넣고 거기에다가 시소닉. 왜? 3900X 그 자체가 원래 전력 소비량이 좀 큰 편입니다. 150에서 200 사이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또 그래픽카드도 200 이상 쓰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 로드율이 400W가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8% 전력, 그러니까 스탠다드랑 골드급이랑 8% 가까이 전기 사이를 아낄 수가 있어요. 8%도 형광등 한 개 정도는 되니까 충분히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 생각하고 3-4년 길게 보면은 전기세 아낀 걸로 파워의 차액을 커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소닉 GM750 우선 잡아놨습니다. 요걸 잡고 그리고 S830 쓰거나 DLX1 쓰면 될까요? 이 양자택일 하시고 그렇게 견적 땄을 때 대충 21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8만 8천 나왔네요. 부품 가격만. 그러면 고민 포함하면 한 212만원 정도 나오겠죠. 요 정도로 가면은 렌더링 인코딩은 진짜 빠릿빠릿해요. 그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할 때 16개, 17개도 켜집니다. 그것도 그렇고 게임 2개 실행할 때도 CPU 자원이 남기 때문에 6코어급 게임이랑 뭐 모바일 게임 2개, 3개 정도 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다중으로 사용할 때는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 뭐 게이밍 성능은 방금 전에 설명한 3700X의 2070 슈퍼랑 별 차이는 없을 텐데요. 그보다 CPU가 좀 더 넉넉하기 때문에 작업을 생각해서 고르는 그런 견적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AMD 150에서 210만 견적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인텔 200에서 240만 견적 한번 보죠. 자, 인텔은 그러면 작업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인텔도 사실 3900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밀리긴 하지만 1900도 충분한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17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700보다 멀티 성능은 비슷하고 게임 성능은 더 좋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시면 사실 이 견적으로 가셔서 렌더링 인코딩 편집 같은 거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보시다시피 견적 영역대가 좀 달라요. 얘는 150에 210만원인데 얘는 200만원에서 일단 시작하고 240만원이에요 그래서 게임도 좀 더 잘 되고 작업은 AMD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만 작업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견적이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 인텔 10세대 i7 제품을 골라놨습니다. 1700KF인데요 K보다 2-3만원 싸요. 어차피 여기서는 외장 그래픽카드 달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F버전으로 2-3만원이나마 가성비를 찾고요. 요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걸로 이제 견적 짜면은 한 220 정도 나오거든요. 220, 230. 1700F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1700F로 가면은 요 위에 거는 오버클럭 안 했을 때 요거랑 0.1클럭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둘이 성능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오버클럭을 안 하고 쓰신 분은 차라리 1700F 가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CPU 성능이 좀 더 중요하신 분들. 렌더링, 인코딩, 편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900 보셔도 좀 괜찮습니다. 참고로 원컨 방송이나 게이밍 용도에서는 요 앞에 두 개 걸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1900 굳이 안 가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용도에 따라서 오버하려면은 KF, 오버 안 할 거면은 1700F, 그리고 가성비 좀 생각하면, 그리고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이 필요하시면 1900F 정도로 세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쿨러는 얘네부터는 이제 최소가 리큐 맥스 3라고 생각합니다. 1700K에 적합한 3열 라디 짭수고요. 요거 1900F 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걸 원하시면 X63 써도 돼요. 요 놈도 오버클럭을 하기 위한 거고, 미파리에 넣었을 때는 얘가 딴 애들보다 이제 라디 두께가 3mm 정도 더 두꺼워요. 그 간섭이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 좀 하세요. 모기 그 다음에 이제 공내용으로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1900F나 1700F 사실상 공랭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하고 쓰면은 공랭 사용이 가능하고요. 1900F는 전력 제한 해제했을 때는 공랭 태창급 넣어도 90도 정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1700F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쌔신3로도 전력 제한 해제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1700F용 공랭 쿨러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900이나 아니면 1700KF 쓰실 거면은 위에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여튼 여러분 CPU 선택에 따라서 쿨러 따라가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셋 다 게임 엣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엣지가 램 오버도 잘 되는 편이고 전원 본드도 저 세 제품 다 충분히 커버할 만큼 1700KF를 오버해도 커버할 만큼 튼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걸로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와이파이도 있고요. 나는 MSI 게 좀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어로스 엘리트 가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둘 다 AS가 CS 이노베이션이라서 뭐 여러분 가끔 얘기할 때 있는데 PC 디렉트 가면 되지 않느냐. PC 디렉트랑 CS 이노베이션이랑 AS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요새 CS 이노베이션이 나름 AS 약간 더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PC 디렉트가
CS 이노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벗어난 거지. 없었으면은 사실 얘가 바닥인데. 그냥 둘이 별 차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스 생각하면 얘는 이놈이나 이놈이나 별로고, 에이스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아주 스터프 게이밍 Z490 플러스 코잇이나 스트컴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나 1700KF 진짜 각 잡고 CPU 오버를 하고 싶다, 조금 전압을 높게 때려 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니파이 가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온도 진짜 착하게 잘 잡아요. 예, 셋 중에 선택을 하라고 싶은데 우선은 일단 게임 엣지를 가장 추천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부터는 램을 삼성 램을 안 썼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견적이면은 몇 푼 아끼기보다 튜닝 램 써서 램 클럭을 더 땡기는 게 유리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팅그로 티포스 다크램 4000 클럭짜리를 무려 추천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삼성 메모리보다 별로 안 비싸요. 한 5만 더 주면 살 수 있어요. 다만 요 다크램이 QVL, 그러니까 그 퀄리파이드 벤더 리스트라고 그 램 호환성 리스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1,200 낮췄어야 돼요. 그래서 3,800으로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주세요. 분명히 게임 엣지나 어로셀리트 QVL에 있는데도 한 번씩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아예 돈을 좀 더 주고 팅그룹 티포스 CL14에 3,600클럭짜리 요 제품 쓰시면 익스트림램, 요놈이 이거 4,000클럭 거의 무조건 들어갑니다. 거의 무조건. 어느 CPU 쓰시든 게임 엣지 정도 보드나 어로셀리트 정도의 보드면은 이거는 4,000은 그냥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4000에 CL18은 거의 무조건 들어가니까 요거 넣어서 수동업에서 쓰셔도 좋겠네요. 아, 저는 오버할 줄 모르는데요.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지금 비록 나눠놨지만 사실 냈다 뭐다 2070 슈퍼입니다. 아! 여기 왜 2080 슈퍼 있다가 빠졌는데요? 라고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어요. 2080 슈퍼를 뺏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2080 슈퍼를 쓰기에 좀 애매한 게 3080이 한 달 안으로 출시가 됩니다. 9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3090이 될지 3080이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3차 시리즈가 곧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100만원, 110만원 주고 좀 좋은 2080 슈퍼 샀을 때 얼마 안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죠? 와씨, 똑같은 나이면 왜 새 거 새로 신제품이 나와버렸네, 내 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감가상각 심해지겠네, 이 느낌 들 겁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하고 2070 슈퍼 정도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제품은 넷 중에 가시면 되는데 특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엔텍 터보젯은 모든 면에서 평타를 치고 이엔텍의 빵빵한 AS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같은 경우에는 4년의 AS, 다만 CS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쿨링 솔루션이 좋다. 갤럭시 EX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엔텍 게 품절됐을 때 그냥 대처품으로 쓸 정도의 제품이고 화이트 색상이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본체 꾸밀 때 사용하면 좋다. 쿨링은 그래도 평타 이상입니다. 쿨링도 괜찮아요. 전원부가 약간 아쉽다. 그 정도. 조텍 AMP 같은 경우에는 평타에서 약간 모든 면이 처지는데 가성비가 좋다. 가격이 딴 애들보다 2만원 정도 싸다 정도 생각하시고 요 넷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삼성 PN98A 이걸로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뭐 200만원대 넘어가는 견적에 뭐 만원 아끼겠다고 웬디 블루 쓰는 게 참 애매해요. 그리고 PN981A가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N.2 NVMe 빵빵한 속도, 그리고 삼성의 그 AS는 삼성이 안 합니다. 삼성 제품이니까 확실히 QC를 잘해서 불량, 낮은 불량률을 여러분이 만끽하시라고 일단 PN98A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에이스도 좀 신경쓰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970 에버 쓰시면 될까요? 저는 양자택일 추천드려요. 그 다음 파워 같은 경우에도 시소닉 GM750 고정을 하세요. 왜? 인텔의 10세대가 AMD보다도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좀 더 커요. 똑같은 코어 숫자면. 거기에다가 2070 슈퍼 쓰면은 얘네들이 200W 이상 쓰니까 기본적으로 400에서 400 중반까지는 쓸 가능성이 높아요. 전력 소비량이 측정기로 찍으면은. 그럼 뭐다? 8%의 전력 변화 효율이 유리한 골드급. 그러니까 얘가 전기를 좀 더 적게 써요. 8% 가까이 밑에 스탠다드 값을 비겼을 때. 요거 쓰면은 매달 한 900원, 700원 정도 아끼실 겁니다. 그러면 3, 4년 쓰면은 차액을 커버치기 때문에 시소닉 GM750 추천드려요. 진짜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만 마이크로니스 클래식 2 700 가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전기세 내가 안 낸다 하신 분들. 또 부모님이 내는데 내가 안 낸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1200N 가시거나 좀 고급진 케이스 원하시면 메시파이 S2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S830 가도 됩니다. S830 가도 괜찮고, 또 뭐 있냐면은 미8이 가도 괜찮아요. 미8이는 근데 다만 2열까지밖에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X63만 커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간섭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미8이 패스하고 저는 어지가면은 메시파 S2 1200M S830 혹은 DLX21 이 셋 중에서 추천드리고, 이 중에서 진짜 강력 추천해달라는 거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DLX21이나 아니면은 1200M 양자택일 하세요. 요 두 놈은 진짜 어지간한 보드랑 3년 순행이 간섭이 없어요. 어지간한 보드랑 X63도 다 간섭이 없습니다. 이 양자택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200M이나 DLX21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1700이나 1700KF로 짜면은 1700F, 1700KF로 짜면은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144에서 내려감 없이 거의 대부분 QHD 상호 플래시에도 한 80에서 100 정도 초중반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QHD 써도 그 뭐 80에서 100 정도 유지하면은 중업에 원활하게 즐길 수 있죠. FHD는 144 방은 안 된대. 평균 144 나오는 게임들이 다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 나온 사양에 고사양 게임들 다 즐길 수 있다 보면 돼요. 2060과 비교하면 대략 25%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고, 그리고 AMD 쪽 갖는 거랑 비교해도 한 4% 5% 정도 게임 프레임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또 램 오버하면 그게 7% 8%까지도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순수 게임을 즐길 때는 아무래도 이쪽이 더 유리합니다. 1700K의 NMX360 그리고 2070 슈퍼, 시소닉 파워의 엣지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짜면 약 202만원, 203만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공비 포함하면 한 208만원 정도가 여러분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좀 세긴 하죠. 확실히 근데 이 정도쯤 되면은 나중에 3080도 충분히 커버할 거고, 뭐 3090이 나와도 커버가 될 정도로 고성능 게이밍 PC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1900 쪽은 어떠냐, 이거 다 똑같고 CPU만 1900으로 바꾼 겁니다. 요 견적은 충분한 멀티 성능으로 원컴 방송 녹화,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녹화도 해도 돼요. 거기다 렌더링 인코딩 편집, 그러니까 렌더링 인코딩도 가능하고 편집도 어지간한 용량의 편집도 원활하게 다 잘 돌아갑니다. 심지어 이제 내보내기도 빠르고, 기본적으로 편집 툴 편집할 때 파일 옮기거나 붙이거나 효과 남는 거는 싱글코어가 부담하는데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빠릿빠릿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기에도 참 좋은 PC고, 거기에다가 게임하기도 참 좋은 PC예요. 이렇게 짜버리면 1900 넣고. 다만 가성비는 좀 아까 AMD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둘이 비교해봤을 때. 맞죠? 3900에 2070이랑 1900에 2070 비교해보면은 얼마 차이 납니까? 거의 30만 원 차이 납니다. 어쨌든 이 사양으로 가시면은 게임, 작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정말 좋은 PC가 될 것 같네요. 여기에 2080 슈퍼랑 2080 TI는 왜 빠졌어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왜 뺐느냐 하면은 그거 때문에 그래요. 곧 있으면 3080, 3080 TI 혹은 3090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다 보니까 원래 내가 마지막에 반쯤 재미삼아 짜는 AMD 최고성능 PC랑 인텔 최고성능 PC가 제대로 견적이 안 나와요. 이거 그냥 존버형 PC, 존버형으로 돼버렸어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죠. 290에서 210만원 순수 작업을 생각하고 짜는 AMD 견적입니다. 3950X나 3900을 사용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양자 택일하면 돼요. 이거 렌더링 인코딩이나 멀티 성능 보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어 숫자가 많으면 더 유리하거든요.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3950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렴한 뭐 공랭은 일단 커버가 안되고 3950X로 저렴한 순행 쓰기 좀 애매해요. CPU가 발열도 좀 심하고, 그리고 그 작업용도는 장시간 켜놓기 때문에 분명히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GXT 크라켄 X73을 넣었어요. 보드 같은 경우는 X570 플러스 터프 보드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이거 아니면은 그냥 X570 어로스 프로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튼실한, 그리고 차후에 오버를 하기 위한 그런 보드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B550 어로스 마스터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좀 추천하기 어려워요. 사실 젠2는 오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면목상 넣어놓은 겁니다. 오버형 보드로. 자, 넘어가시고, 램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두 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좀 쓰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게임도 나는 같이 할 텐데 좀 더 빠릿한 클럭을 원해요, 아니면 작업이 조금이라도 빨라지길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G스킬
네오 C 타입 3600 메모리 쓰신 것도 괜찮습니다. 요게 요 두 보드에 QVL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를 넣었는데요. 요거는 게임을 여러분이 같이 하면서 작업한다 하신 분들은 요 그래픽카드 쓰시면 되고요. 나는 게임 안 하는데 작업만 할 건데 하신 분들은 요 밑에 기가바이트 1690 슈퍼 게이밍 OC 쓰세요. 요걸로 뭐 이 정도면 고해상도 모니터도 커버가 되고 작업용도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편집을 하든지 렌더링 인코딩을 하든지요. GPU 과속을 쓰지 않는 이상. SS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액수가 거의 300 가깝기도 하니까 뭐 가성비 가성비 안 따지고 AS 괜찮은 970 앱을 넣었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차후에 업그레이드 생겼을 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4950 이런 게 나올 때 있잖아요. 혹은 또 그래픽카드 좀 더 좋은 거 넣어서 3080 같은 거 넣어서 고성능 게이밍 머신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GM850을 넣었습니다. 참고 3000 시리즈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파워는 넉넉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3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 거면. 아니면은 그냥 업그레이드 할 예정 없이 나는 좀 더 길게 오래 쓸 생각한다 그러신 분들은 GX750 풀모듈러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GM하고 뭔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하이브리드 제드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AS가 3년 더 길어요. 10년으로 매우 긴 편입니다. 피크치 용량을 50W 정도 더 여유있게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성능이 약간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P600X를 넣었는데 지금 품절이 풀렸어요. 국내 물건이 100여 장 정도 들어와 있는데 저도 소량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받아서 조립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혹시나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품절됐다 그러면은 케이스를 1200M으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둘 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걸 원하시면은 딱 DLX21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요 세 개 정도까지 여러분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이 견적을 마무리 지을게요. 견적 총평가는 오로지 게이밍 용도면은 1700K 견적 쪽으로 가는 게 좋다. 하지만 여기는 작업용, 특히 멀티 작업용 견적이기 때문에 렌더링 인코딩이 정말 빠르게 끝날 것이고 고화질 그리고 고용량의 여러분이 영상 편집할 때 내보내기가 정말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짜놓은 견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게임도 인텔 대비 뭐 4-5% 정도 프레임이 덜 나올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그런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순수 작업만 한다면은 그래픽카드 아예 1660이나 1660 슈퍼 정도 낮춰서 사용해서 견적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00에 1660 슈퍼 썼을 때, 그러니까 순수 작업용 견적일 때 211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되고 3950X에 2070 슈퍼 넣어서 어느 정도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최고 성능의 데스탑 PC치고는 최고 성능의 영상 편집 그리고 렌더링 인코딩을 원하신다면 요 280 견적 정도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존버용 인텔 500만원 견적입니다. 이 최상급 게임 PC예요. 뭐 작업 같은 거 고려 안 하고요. 게임할 때 돈 한 푼 안 아끼고 최대한 때려받고 좋은 성능을 내겠다 하는 재미삼아 짜보는 견적인데요. 요거는 일단 i9 1900K 정품을 드디어 넣었어요. 이게 저번 달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100만 정도 하던 CPU입니다. 근데 이제 물건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73만원? 71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KF가 내장 그래픽이 필요 없으니까 가서 뭐 가성비 잡아도 되는데 나는 그냥 F 붙은 거 자체가 찝찝하다 하신 분들은 2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냥 19,000K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이제는 살만한 시점이 왔습니다. 많이 내렸어요. 30만원 내려서 30만원. 이게 정상가예요. 일단 쿨러는 싼 거 쓸 수도 없습니다. 이거 써도 온도 잘 못 잡거든요. 그래서 X73이나 X63 쓰시고요. 그리고 보드는 유니파이 아니면 아펙스 쓰세요. 아펙스가 오버는 더 잘 돼요. 확실히. 근데 전원 본드는 둘이 서로 비슷한 편이고요. 유니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램을 4개까지 꼽을 수 있으니까 램 용량이 좀 더 중요하신 분들 아니면 듀얼뱅크 뭐 두 개 꽂아서 쿼드 키스 사용하실 분들 그럴 분들은 유니파이 가는 것도 괜찮겠죠. CPU 오버는 서로 비슷하게 됩니다. 다만 램 오버를 진짜 각 잡게 하고 확실히 게이밍 머신으로 최대한 램 오버를 높여가 하실 분들은 아펙스가 하는 게 짱짱맨이에요. 유니파이가 정말 좋은 보드인데 요새 특정 유튜버가 이거 온도 높다고 영상을 찍었던데 그 영상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1700 넣고 기가바이트 보드하고 1900 넣고 유니파이 하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튼 해외 리뷰든
국내 리뷰든 다 찾아보시면은 그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니파이 보드는 정말 좋은 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갓나이크랑 전원부가 똑같은데 유니파이가 구릴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자, 그래서 유니파이 보드 우선 추천하고 램오버를 좀 더 신경 써서 게이밍 머신을 짤 때는 아펙스 보드 하다 정도로 마무리 짓고 보드 넘어갈게요. 램 같은 경우에는 CL14에 3200mm를 쓰세요. 용량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트라이던트 제품인데요. 8기가 두 개 쓰든 16기가 두 개 쓰든 이거 둘 중에 양자 택일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래도 4000클럭 아니면 뭐 4200클럭 높게는 4400클럭까지 땡겨 쓸 수 있습니다. 16기가 두 개는 비교적 8기가 두 개보다 한 200에서 300클럭 정도 덜 들어가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픽카드에는 2070 슈퍼를 넣었는데 아니 니 최상위 제품 원한다 그래놓고 2070 슈퍼가 뭐야? 여러분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2070 슈퍼 넣은 거는 존버하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사서 2070 슈퍼 존버하다가 3090을 사든 3080을 사든 여러분이 가격을 보고 예산에 맞춰서 좀 더 높은 그래픽카드 갈아타면 될 거예요. 3080은 그래도 살만할 텐데 3090 가격이 뭐 300만원 가까이 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이 진짜 예산 넉넉해야 되는 분들의 견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튼 존버형 그래픽카드 두 종류 선택을 해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미 500만원짜리 견적인데 뭐 SSD에 가격을 아끼겠어요. 그걸 970 EVO 플러스 쓰세요. 가장 좋은 쓰기 속도 그리고 가장 좋은 읽기 속도를 보여주는 PCIe 3.0 NVMe SSD입니다. 물론 4.0에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 속도 차이는 별로 안 날 거고 안정성은 확실히 삼성전자 EVO 플러스가 좋을 거기 때문에 요 놈을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90을 생각하신다면 1000W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로드율 50% 넘게 남겨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GX1000 쓰시면 되고요. 3080 생각하신다면 그냥 GM850 가시면 충분할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파인 7XL 넣었는데 이게 최근에 조립해본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케이스였어요. 상단에 진짜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수냉쿨러 다 꽂힙니다. 어느 수냉쿨러도 다 돼. 뭐 라디 좀 두꺼워도 다 꽂힙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고 전면이 마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에어홀이 워낙 커서 있잖아요. 쿨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간판 두께도 나무랄 거 없고 마감도 최고의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거 쓰거나 아니면 P600X 양자택일 하세요. 이 500만원짜리 견적에 케이스 아끼지 말고 한 20만원대 케이스 30만원대 케이스 딱 박아서 그 전체적인 본체 퀄리티에 맞는 외관을 보여주시면은 좀 더 만족하고 이러고 쓰실 겁니다. 근데 이게 반쯤 장난으로 짠 거니까 3090 나오면 살 사람이 있을지 나 참 의문이긴 하다. 그거 300만원이면 누가 사지? 어쨌든 이 견적으로 짜시면은 차후에 3090이 나왔을 때 현존하는 가장 좋은 게이밍 PC보다 한 50% 가까이 프레임이 잘 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예산 제약 없는 주머니가 충분히 넉넉한 분들의 최고급 게이밍 PC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존버형까지 짰을 때 약 330만원이 들어가고요. 2080 테라 들어가는데 3090 예상가가 28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예상가예요. 예, 이게 확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하면은 얼마 되겠어요? 600만 정도 주머니 쥐고 있어야 돼요. 좀 세죠? 8월 견적은 결국은 최고급 게이밍 PC는 당장 살 수 있는 게 없으며 2080 Ti는 이미 단종돼서 국내 물건이 없고요. 2080 슈퍼 정도가 최상위인데 2080 슈퍼 사기엔 또 시기상 애매하고요. 그래서 8월 견적일 때 최상위 게이밍 머신 싸고 싶은데요 하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존버를 타시고요. 급하게 사셔야 되신 분들은 2070 슈퍼로 만족해서 즐기다가 3080이나 3090이 출시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에서 중고차량으로 바꿔 쓰시는 게 최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8월 견적 와 1시간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설명상 실수하거나 너무 빨리 얘기하느라 발음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견적표는 뭐 우리 카페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 마음껏 들어가서 다음 카페 신성조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다음번 9월 견적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도 9월에 과연 그래픽카드가 출시되고 난 뒤에는 견적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견적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빠이빠이. 목 아프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겠지?